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는 더바른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안중출장소 건립공사 설계 공모에 대한 질의답변서가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모에 대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23년 2월달에 이렇게 해서 건축설계 공모 질의답변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지면적 33,592제곱미터 약 만평이 조금 넘는 이런 면적의 서구청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있었죠. 여러가지 뭐 질문 답변인데 이런 건 전문가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 거고 저희들한테는 언제 건축하고 어느 규모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택시 공고 2023-17845 안중출장소 건립 심사 결과에 따른 당선작 등 선정 공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안중출장소 건립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의 결과 당선작 등 입상이 선정됐음을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뭐 4층 규모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동으로 이렇게 지는 것 같습니다. 업체명은 이제 토문건축과 동명기술공단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이제 홈피에 들어가 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를 제가 알았으면은 더 좋은 정보를 드렸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 있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공모 당선작 선정 5월 16일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종합병원 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서구청 예, 안중출장소가 여기 되겠습니다. 이 앞쪽은 다 이제 상업지가 되는 거죠. 아 멋있어요. 이게 구청으로서는 이 조감도를 보면은 무슨 뭐 갤러리 같은데 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엔 너무 멋지게 건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사하네요. 광장도 넓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동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구시대에 막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25년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멋지게 된 것 같아요. 자 토문건축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토문건축 이제 홈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각종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예, 평택 안중출장소 설계 공모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문 건축사무소에서 뭐 임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당선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안중출장소 앞으로 여기가 서구청이 되는 곳입니다. 아이 근사합니다. 공원과 어우러진 서구청 녹지도 많고 광장도 널찍널찍하고 앞에 대로가 빵 뚫려 있는 거죠. 앞으로 서구시대의 중심이 될 바로 서구청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안중역사고요. 여기가 이제 성장관리지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 도심이고 이렇게 뭐 도심이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중시하는 곳은 안중역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화양지구 아닙니까? 84만평 84만평이면 여의도 면적이거든요. 여의도 면적만한 이곳에 5만 5천명 약 5만 4천여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구청 자리입니다. 공공청사 그리고 여기가 종합병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야 멋있네. 여기가 이제 상업지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안중역세권과 교통이 있죠. 그 다음에 서구시대에 구청이 딱 자리잡고 있죠. 여기에 힐스테이트 제가 여기 아파트 하나 했는데 뭐 여러 군데의 아파트가 있지만 예, 힐스테이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번 국도에 딱 접해 있고 화양지구 들어오는 정문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아직 뭐 이 주변에 미분양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빨리 소진되고 있는 것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구가 개발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서구 시대의 중심
화양 도시개발지구, 이 화양지구입니다. 자, 앞으로 서구시대의 중심, 이 화양지구, 서구청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 너무 근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서구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